플로리다주가 페이스북,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선거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Over the years, however, these platforms have changed from neutral platforms that provided Americans with the freedom to speak to enforcers of preferred론 데산티드 주지사가 빅테크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Should have the privacy of their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ed. Their ability to access and participate in online platforms protected. And their ability to participate in elections free from interference from big tech protected. 빅테크는 공화당 주지사가 공포한 새 법안을 따르지 않을 시 강력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 기업이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의 계정 접근을 막으면 하루당 벌금 10만 달러를 물게 됩니다. 계정을 활성화할 때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는 기술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정치 콘텐츠 또는 후보자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권을 조작하는 경우도 일일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다른 조치도 있습니다. 한 후보자를 다른 후보자보다 불공정하게 더 많이 홍보하면 플로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정치 기부금의 일환으로 기록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빅테크의 2020 대선 당시 편향된 행보가 드러난 다음에 나왔습니다. 당시 바이든 후보자의 불리한 소식은 덜 노출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플랫폼에서 퇴출됐습니다. 플로리다 하원의장 크리스 스프라우스는 5대 암흑 세력인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아마존, 그리고 애플은 플로리다에서 더는 검증되지 않은 채 지나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